역사 저널 그날 신년 특집 기획 시리즈 다섯 번째 선택입니다. 오늘은 그 신라 마지막 왕이었던 경순왕과 그의 아들 마이태자 이야기인데요. 오늘 경순왕과 마이태자 역할극 보니까 좀 이렇게 또 친근감이 드는데 영국 왜 이렇게 잘하세요? 바뀌어야 돼요. 마이태자가 그렇게 건장한 마이태자 어디 있어요? 마의 체중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마의 식성. 마의 몸무게. 흥골에 있을 때는 잘 먹였을 테니까. 그렇죠. 그렇죠. 상당히 어떤 그 리얼리즘의 큰 테스팅이었다고 봐요. 특히 그 제가 경북 문경과 충북 충주 쪽에 살지 않았습니까? 네. 지금도 거기 미륵상하고 덕주사의 마이불이 있는데 그게 바로 마이태자와 덕주공주 온우이의 전설이 깃들여 있는 곳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. 그게 또 충북 충주에 있어요? 그렇죠. 정말 이상하게도 역사전을 그날 하면 뭐 문경세제, 충주 탕금대 그리고 온달산성 그러고 보니 대부분 충주신 고향을 거쳐가는 그게 이제 그만큼 문주? 역사가 오래된 동네라는 뜻이죠. 어허. 근데 사실은 그 충주에도 그 마이태자와 관련된 그런 어떤 뭐 전설과 관련된 유적이 있지만 사실 더 많이 있는 곳은 사실 강원도 인제예요. 마이태자가 그 옥새를 놓아두었다라는 그 옥새바위. 그리고 그 이 마이태자가 수레가 넘어갔다고 해서 수거 넘어라는 그런 또 고갯길. 수레가 넘어갔대. 그리고 마이태자는 사실 삼국사기 기록에는 아주 잠깐 나오거든요. 근데 그 마이태자와 관련된 어떤 전설이라든가 이런 곳은 뭐 충주에도 있고 인제에도 있고 또 사람들이 기억 속에 아주 회자돼요. 그 전국이 많아요. 네. 저도 어렸을 때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게 마이태자를 연극이나 뮤지컬로 한다고 하면서 TV에서 광고를 했던 거를 제가 본 기억이 나요 아직까지. 그런데 경순왕은 솔직히 금치초문이네요.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반 분들도 아마 대부분 이제 지금 윤석 씨와 비슷한 그런 생각이실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후삼국 시대 주역하면 누가 떠오르세요? 일단 뭐 제일 먼저 떠오르는 분은 네. 유행어를 가진 역사 속 인물이 있잖아요. 온만이 반매음 관심법으로 나에게 관심이 없구나. 뭐 이분 우리 궁예님. 궁예님. 예. 네. 경원 왕건 왕건. 그렇죠. 그러니까. 후삼국 시대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북쪽에는 후곡으로 세운 궁예,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고려를 세운 왕건, 남서쪽에 이제 후백제의 견원. 잘 알고 있는데, 그러면 남은 한 나라, 신라의 인물은 누구지? 거기 분명히 경순왕과 마이태자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. 나라의 운명과 똑같이 불이 딱 꺼지는 순간 잊혀진 거예요. 그러니까. 이렇게 존재감 없는 아주 중요한 인물을 또 발굴해내는 또 이 프로그램 아닙니까? 그렇죠. 필요한 것 같아요. KBS.